박종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 철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주체 또는 대상, 타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주체, 타자라는 게 그 뭐 철학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게 왜 문명에서 왜 필요한가를 이제 더불어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흔히 뭐 주체는 그 흔히 주체, 대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체는 좀 더 말하면 초월적 주체, 그 영원한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를 좀 연장을 시키면 주체와 이래, 주체와 이래 대상이 있죠, 그죠? 대상 이래 있으면 앞에 말하자면 이제 초월이라고 봅니다. 초월적. 초월적이라는 건 계속 초월적 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체의 계속 갈 수 있어요.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야. 초월적이란 말에서 주체의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무한대죠? 계속 갈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말하면 주체 대상은 뭡니까? 이게 초월적 주체와 여기 영원한 관로 옆이다. 영원한 계속 대상이라 대상. 주체 대상인데 이제 대상이죠. 왜 중요하냐? 이게 주체라는 게 이미 주체라는 말이 사실은 초월적 성질이 있어요. 내가 주체다. 누구를 대상으로 바라본다 하면 내가 초월적 지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게 숨어 있단 말이야, 이미. 근데 계속 주체 초월적 가면 이게 한이 없는 거야. 이게 무한대라. 이게 무한대가 있는 거야, 무한대. 계속 가죠. 마찬가지로 대상도 마찬가지야. 영원해.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보잖아요. 대상으로 보는데 과학자들이 뭔가를 분석한다고 물질을 분석해 대상하면 계속 그거 또 보고 계속 또 마이크로한 세계까지 가잖아요. 어디서 뭡니까? 원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는 여러 입자가 있잖아. 아주 미세한 입자. 거의 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입자까지도 가는 거 아니야. 그건 뭐야? 계속 가는 거야. 입자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계속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제 대상으로 삼을 당하면 대상을 해야 돼. 내가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 그러면 더 벌고 싶어. 대상이란 건 뭐냐 하면 영원한 대상이야. 대상이 한번 달성되면 또 더 가야 돼. 그쵸?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결국은 말이죠. 뭐 말하자면 욕망의 패러다임이에요. 욕망. 욕망이란 말이야. 이 욕망이라는 게 이제 근대 철학, 현대 철학에서 이제 클로즈업 됐어요. 욕망이란 게 사실은. 클로즈업 됐는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주체 대상 이럴 때 이미 욕망이 개입된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우리 뭐 디자이어라 그러잖아. 욕망이 개입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야, 인간. 이게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야. 여러분, 욕망과 욕구가 왜 다릅니까? 동물은 욕망이 없어요. 욕구가 있지. 욕구라는 것은, 욕구라는 게,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욕구라는 거. 뭐, 영어로는 뭐, need라고 이래 보기도 하고, 막, 필요라고 하죠, 욕구. 욕구라는 것은, 뭐, 배가 고프다. 그럼 밥을 먹어도 욕구 해소되죠. 욕구 해소되죠. 인간은 먹어도 배가 고픈 거야, 이게. 왜? 더 먹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먹어야 될 게 필요하고, 모레 먹어야 될 걸 저장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 자손 만대로 먹어야 될 걸 저장을 해야 돼. 그게 욕망이야. 묘하죠? 인간 존재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 거니까, 동물은 안 그렇죠, 뭐. 배가 고프면 동물은 작은 동물 잡아먹고 하잖아요. 하는데,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저장도 안 하잖아. 물론 이제 동물에 따라서 내일 먹을 걸 살짝 저장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크게 보면 동물들은 저장을 하잖아. 크게 보면. 그 욕구 해소되면 계속 사냥을 안 해. 아, 배부른데 왜 사냥을 해?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계속 사냥을 안 해. 그게 욕망이야. 그래서 욕구와 욕망이 이제 다르다. 다르다. 이게 욕망은 인간의 욕구를 욕망이라 말할 수 있죠. 거꾸로. 동물들은 욕구라는 게 해소가 돼, 해소. 해소라는 게 뭐, 영어로 demand라 그러는데, 이게 수요가 됐다, 이게. 내 필요한 게 왔다, 이거, 이게.
근데 욕망은 아니야. 이게 다르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그 주체 대상이라는 이 틀 자체가 욕망의 틀이야, 사실은. 그래서 뭐 욕망을 발견한 자들이 뭐 최근에는 뭐 욕망의 철학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거 말이죠. 보면 서양 철학도 좀 파악을 하면 좀 우스워요. 사실은 정확히 알고 나면 욕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성의 철학에서 욕망의 철학으로 갔다고 막 그 난리 법동지기잖아요. 물론 대전환이야. 칸트 이성의 철학에서 니체 욕망의 철학으로 왔다. 대단해요. 그들로 봤을 때는 대단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야. 이게 이성이야. 이성의 철학이나 욕망의 철학이 같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욕망이라는 거지. 신체를 좀 중시한다, 신체를. 이성은 대뇌죠, 대뇌. 뇌죠, 뇌. 그러니까 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 다르지, 뇌의 관점이라고 해서 뭐 신체를 전혀 도외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성이 욕망이야. 다시 말하면,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고, 대뇌적 욕망이 이성이야. 교차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서양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 서양 철학적 전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떤 생각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성과 욕망이 같은 거라 보지는 않죠. 그러나 크게 바라봤을 때는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고 몸에 있는 이성이 욕망이라면 욕망이라고 해서 마구잡이 하는 게 아니야. 욕망에도 이성이 있어요. 신체적 이성이 욕망이고 대뇌적 욕망이 이성이야. 그거 그렇게 교차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이성의 철학이나 사실 욕망의 철학이 같고. 왜 그러냐면 과학이라는 게 욕망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욕망하는 걸 많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해결을 욕망한다고 해결됩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욕망을 달성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성이라고 욕망을 달성하는 도구야, 도구. 거꾸로 보면.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전부 다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초월적 주체 영원한 대상 이 속에 이성의 문제나 욕망의 문제나 철학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다. 결국 주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이제 이 주체의 철학이야. 주체의 철학. 이것도 뭐 요즘 또 옛날 주체의 철학이 한물가고 이게 타자의 철학인데 타자의 철학이 됐다고 또 많이 떠들죠, 야. 타자의 철학. 뭐 어마어마한 걸 뭐 발견한 것처럼 또 난리야, 난리. 지금 주체의 철학, 타자의 철학이 유행을 하고 있어. 이 같은 패러다임이죠. 이게 다 같은 패러다임이야. 근데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걸 발견한 것처럼 이제 또 철학을 써요. 자기들은. 그게 쓸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크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이 패러다임이 이제 현상학적 패러다임. 이게 현상학 아니야, 현상학. 현상학적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체 철학, 타자의 철학까지. 그래서, 그 이성의 철학과 욕망의 철학이 결국은 이 인간의 신체에서는 이제 교차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철학이라는 게 다 이제 그런 건데, 서양 철학은 이제 크게 말하면 이성의 철학이 있고 욕망의 철학이 있고 또 이제 주체의 철학이 있고 타자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이제 욕망과 타자의 철학에서 철학이 유행을 하고 있어. 철학도 유행이야, 유행. 유행을 왜 하냐? 우리가 유행이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데 그 무의식이 또 의식이야. 왜 그 철학이 나오냐?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설명은 다 못하지만은 무의식이 의식이고 의식이 또 무의식이야. 그래서 유행을 하는 거야. 근데 크게 보면 그게 유행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고 뭐 유행이 아니고 막 그것이 아니면 뭐 절체절명에 뭐 뭔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거는 한 철학의 도구마에 빠지는 거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도구마에 빠질 이유가 없죠. 이제 그런 서양 철학은 전부 다 자기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의 철학, 타자의 철학 속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동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양은. 참 재밌어요. 여긴 주체 대상인데, 동양은 말이죠. 우리가 흔히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도.
도라고 얘기하나. 도가 이 뭡니까? 길 아닙니까? 길, 길. 도가 길이죠, 길. 영어 말하면 프로세스. 세스. 뭐 지나는 거 아닙니까? 지나. 뭐 way라 할 수도 있고. way. way라 할 수도 있고. 영어로 말하면 이런 건데, 이 주체 대상 철학 대신에 도라는 것은 이러한 이분법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이분법을 하지만 이분법에 의존해가 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게 이분법이잖아. 주체 대상. 도라는 건 이분법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동양의 도학이라는 게 그래서 서양의 주체 대상 철학 현상학과 대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동양의 도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자연의 생명, 생명 자체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도라는 거 흔히 way도 하고 뭐 how to, why도 될 수 있어요. why. 왜 너 그 길을 왜 가느냐 하면 why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야, purpose야. 방법도 되고 목적도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이 동양의 도학을 서양적으로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서양은 주체와 대상을 이분해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고 동양은 이용을 하되 그렇게 철저하게 이분화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뭐 그걸 일종의 듀얼리즘이라 그럴 수 있어요. 뭐 이중성이다, 그죠? 서양을 이분법이라고 말하면 동양은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이분법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동양의 이중성으로 돌아와야 돼. 거기에 이제 도학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측면에서 지금 뭐 철학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뭐 자연과학자가 아니면 차라리 아이 훨씬 동양권에 있는 입장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뭐 노자 도덕경 같은 데 보면 그 도라는 게 어머니 여성성과 관련을 짓잖아. 여성성. 그러니까 이 동서문명을 나눠보면 동양은 서양은 남성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양음문명이라 할 수 있으면 동양은 음을 강조해요. 뭐 정치적으로는 물론 전제주의 뭐 다 하고 했지만은 가부장 사회 전제주의 다 했지만은 철학적으로는 깔려있는 것은 음양이야. 서양은 양음이야. 남자 중심이야. 서양이 뭐 여권이 신장됐다지만 사실은 가부석이 철저하게 남자 중심입니다. 서양에는 뭐 결혼해도 성실을 남자 성실로 갖다 붙여버리죠. 여자는 무시해버려. 그건 무섭습니다. 그게 우리 뭐 흔히 제크린이 두 번 결혼했잖아요. 제크린 케네디 오나시스 이렇게 붙잖아요. 붙여버린 거. 그러니까 서양은 철학적으로 보면 양음 문명이고 동양은 음양 문명인데 음을 중시하는 건 어머니 여성성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여성성을 중시하는 이제 동양 문명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서양 문명이 주도하는 자연과학 문명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면요, 그 인류의 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그래서 제가 뭐 흔히 그 인류학자들은 흔히 뭐 이 인류학이라는 것은 흔히 뭐 고고학을 동반하고 고고학은 지질학을 포함하고 지질학은 에칼로지 생태학을 포함합니다. 인류학자들은 대개 그런 것을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흔히 지구 밖에서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이 먼 옛날에 어떤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 말이에요. 왔는데 이 뭐 인간들이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문명이라고 만들어 놓는 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지고 뭐 그러면 그 다 날아가고 흩어지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뭐야? 낙서. 낙서를 좋아한 문자를 남긴 이상한 동물이 있었군. 이래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문명이라고 대단히 떠드는데 그게 외계인이 봤을 때 낙서라 볼 수 있어. 아니, 낙서를 좋아하는 어떤 동물이 있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인간이 문명이 그렇게 거대하게 보여도 사실은 아주 큰 우주로 봤을 때는 미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너무 뭐 왜소화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열심히 연구하고 살아가고 하지만은 그 어떤 그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에서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거꾸로 그러면 겸손해지잖아요. 우주에서 뭐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류학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철학을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인간의 삶이 뭐 허무하다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허무하느니 뭐 어떠니 뭐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도 허무하다. 승리해야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 우주라는 게 생멸 과정이야. 수많은 종들이 생하고 멸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생멸하는 우주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자연에 태어난 종이긴 한데 자기 기만적 동물이야. 다른 동물들은 남을, 그러니까 다른 종, 남을 기만해가 자기 살아가요. 예를 들면 자벌레가 그 나뭇잎이와 똑같은 색깔의 몸체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뭡니까? 남을 기만하는 거지. 남을. 자기를 기만하는 거 아니잖아. 남을 기만하는데.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를 기만한단 말이야. 그 자기를 기만하는 인간은 자기에 속아서 멸종하는 확률이 많아요. 자기에 속아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흔히 뭐 이렇습니다. 이 백남준, 이제 우리 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도 얘기했지만, 영혼에 대한 숭배. 뭐 숭배라는 게 칼트, 흔히 칼트라고 그래요. 이터니티. 영혼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질병이다. 디지즈. 영원한 질병이다 말이야. 영혼을 우리가 숭배해, 인간이. 영혼이나 말을 만들어낸 것도 인간 아니야. 이 영혼에 대한 숭배는 인간의 자기 기만의 하이라이트다. 자기 기만의 이제 하이라이트적 표현일 수가 많아요. 그렇게 이래 바라보면 뭐 상당히 우리가 인간 종 자체에 대해서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성을. 그래서 주체 타자, 주체의 철학과 타자의 철학 그 밑바닥에는 항상 생명이 있다는 거. 우주라는 거 하나의 오가니즘 생명이야. 거대한 생명이 기계가 아니야. 근데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낸 동물이야. 도구를 만들어서 그게 첨단 기계가 됐잖아. 도구의 출발, 핸드엑스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돌을 쪼개가지고 이래 사용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지금 오늘날 AI까지 나오는 기계가 됐잖아요. 도구가 기계가 된 거야. 그렇게 됐지만은 그 가장 밑바탕의 근본은 뭐야? 생명이야. 생명이 자연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주체의 주체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타자의 타자 계속 올라가면 뭐예요? 이 생명밖에 없다고. 계속 가보면. 그렇게 보면 이 우주는 주체도 아니고 타자도 아니야. 다 존재야. 근데 인간은 그 속에서 내가 주체고 바라보는 대상을 이제 타자라고. 또 타자 중에는 사물도 있지만 남도 타자 아니야. 남이 타자 아니야. 꼭 나를 정하고 남을 정해가지고 그 사물과 인간. 나 아닌 사물과 인간을 남이라고 정해놓고 살고 또 존경하는 하느님 같으면 남인도 하느님도 남이야. 절대 타자야. 남인데 그 존경하는 남은 님이라 그래. 하느님이라 그래. 그럼 일반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자기가 이제 부리거나 지배하는 건 남이야. 남. 남은 지배의 대상이야. 남은 지배의 대상이고 님은 존경의 대상이야. 근데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돼. 사실은. 신도 섬기는 존재만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은 언젠가 신을 정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남이죠. 님이라 하기도 하고 남이라 하는데 그게 다 남이라 엄격히 말하면.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와 나와 남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을 중시해야 돼. 그 생명이라는 게 오늘날에 뭐 생리학이나 생태학이 포함된 문화풍토학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철학이란 게 괜히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복잡한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그 풍토에서 살기 위해서 그 풍토의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기 철학이 있으려고 하면 자기 풍토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런 아주 근본적인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흔히 인간의 지식을 knowledge라고 해요. knowledge. 인간의 knowledge. 지식. 지식 체계. 지식은 쌓아진다. 지식에, 지식은 쌓아지잖아요. 뭐. 빅데이터도 지식에 쌓아짐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해도 에크날리지. 이게 뭡니까? 날리지, 날리지를 에크, R라는 게 이제 C라는 걸 같이 붙인 말인데 A라는 게 뭐야? 날리지를 부정하는 게 A라. A 부정할, 부정한데 자연이 말이죠. 자연이 부정을 해버리면 네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리지 좋아. 에크날리지 못해.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인간의 지식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거야. 자연이 인정해야 돼. 자연이 내가 봤을 때, 야, 내가 자연이, 자연의 입장에 볼 때, 야, 인간, 내 너와 더불어 살 수 있어. 이쯤까지는 봐줄게. 그죠? 자연이 내 봐줄게. 인정해. 나리지를 인정하는 거야, 그 나리지. 근데 만일에 인정을 안 하게 될 경우에 멸종이 되겠죠, 그게. 자연으로부터 멸종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식이란 게 그냥 자연이 아직까지 인정하니까 있는 것에 불과해. 더 나아가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철학과 문명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아까 얘기 저 기독교는 창조, 피조, 현상학은 주체 대상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부 이 세계는 능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수동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문장의 문제야. 우리가 문장에 능동태, 수동태가 있잖아요. 문장에.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능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볼 수 있어. 이게 문장에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서양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불교 같은 거는 우리는 불교의 자각이라 그러는데 서양은 불교가 굉장히 패시브하다고 봐요. 수동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꾸로 권력에 의지하는 능동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능동 또는 긍정의 철학이라는 게 니체인데 그 말하면 니체는 동양적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실패한 부채야. 힘을 주장한 것은 불교라는 건 힘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 서양 사람은 거꾸로 읽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능동, 그 긍정, 긍정의 뭐 힘을 주장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는 니체는 이제 요 라인에서 보면 실패한 부채죠. 실패한 부채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동양에서 뭐 동양학자들, 일본의 뭐 학자는 니체는 서양의 부채다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양의 부채일 수 있어요. 힘의 의지니까 부채일 수 있는데 부채가 힘을 주장했습니까? 실패한 부채인 거죠. 그렇게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능산소산, 이게 이제 스피노자 얘기인데 이 절대자를 관로 밖에 놓고 이 자연 자체로 범신적으로 자연 자체로 있으면 어떻게 보면 능산이 있고 소산이 있다는 거야. 능산은 생산하는 거고 소산은 생산되어진 것이야. 그게 창조나 피조죠. 창조 피조를 다른 측면에 해석한 거야. 이걸 뭐 난리 법통증인데 난리들 거 하나도 없어요. 능산 소산 기호학에서는 능기 소기 능동 다 능자 들어가 있죠. 다 소자 들어가서 이 수동이라는 게 뭐 소라 볼 수 있어요. 받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이 피조 대상 이게 다 연결되죠. 자 제가 이게 눈의 철학 귀의 철학 만드는 게 저는 이제 귀의 철학 편에 있는데 서양 철학은 전부 눈의 철학이야. 눈을 중심으로 눈에 보여야지 있는 거야. 눈이 안 보이면 없는 거야. 그래서 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원자핵 가속기 같은 거는 그걸 입자를 때려가지고 보기 위해 더 많이 쪼개가 보기 위해서 가속기를, 원자 가속기를 만들어내잖아. 그것도 보기 위한 거야. 안 보이면 서양에는 없는 거야. 눈의 철학이야. 동양은 뭐야? 안 보여도 있는 거야.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보이진 않죠. 들리잖아. 그러니까 들린다는 것은 우주의 기운 생동 자체를 존중하는 사고란 말이야. 이게 일단 동물들도 또 하는 거야. 인간이 그 귀의 어떤 기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눈으로 봐야만 있다고 하니까. 사실 귀로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아, 저기 뭐가 있네 알잖아요. 그 기능을 자꾸 무시하는 거야. 눈으로 봐야지만 있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서양의 눈의 철학이라면 이제 귀의 철학인데. 이 귀의 철학이 존재론과 관련이 있는 거야. 이게 동양학과 관련이 있어. 소리, 음을 중시하는 거야. 동양이 그 시의 철학이라고는 시라는 게 소리, 리듬, 음악을 중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연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환유의 철학, 은유의 철학, 이게 수사학과 언어학. 여기 이제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동양 철학은 역시 귀의 철학 편이란 말이야. 시 철학. 이게 과학 철학, 시 철학. 남성 철학, 여성 철학. 동양은 음양, 여기는 양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과 문명의 어떤 그 틀을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속에 굉장히 복잡다단한 철학자들이 다 포함되지만은 사실은 동서와 고금 철학을 관통을 해야
관통을 해야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쪽에 뭐 어느 한 책에 매달려가 그 책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이죠. 떠들고 거기 편승해가 그 책을 팔아먹고 말이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동서와 고금 철학을 관통했을 때 조심스럽지만은 또 겸손하게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해야 돼. 써야 된단 말이야. 쓰지 않는 철학은 필요 없어. 쓰지 않으면 없어요, 철학이. 우리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 쓰지는 않으면서 뭐 철학자 그냥 떠들어요, 그냥. 남서놓은 거 매일 외우고 뭐 떠들고 하면서. 쓰지, 자기가 직접 쓰지 않으면 철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저 경우는 뭐 이런 눈의 철학, 귀의 철학이 이제 소리 철학, 또 뭐 여성 철학은 이제 일반생의 철학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제 선화 쪽. 뭐 철학책이 한 10여 권 되니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나중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게 서양 철학에 대해서 너무 이제 두려움이 많고 그런데 이 전체를 한꺼번에 이제 싸잡아 보여주고 그 먼저 나온 철학자, 후의 철학자의 그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전개되어서 발전해 가는가를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도 이제는 그냥 뭐 노래만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 국민 각자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민족은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기술은 좀 따라갈 수 있어요. 기술은 빨리 그 모방하면 되는데 예술도 또 모방 기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 선진국은 항상 철학이 있어야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뭐 3만물, 4만물 하는데 철학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멸망보다 반드시 이제 쇠퇴하는 거죠. 남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게 철학이 없어요. 결국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소득이 됐을 때, 서양에만 너무 의존해도 안 돼. 서양에 의존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서양을 바라보고, 우리 동양도 바라보고 하면서 우리 전통사상도 다시 끄집어내고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철학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으로서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알아야 뭐 알아야 면장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양은 주체와 타자를 이분화하는 철학이 아니고 그것을 자연이라는 것 속에서 항상 하나로 두면서 삶을 영위해 간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 속의 인간이죠. 자연 밖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주체 철학, 타자 철학, 그 다음에 철학과 문명이라는 게 이런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미래 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